네, 판매사 가실 분들 맞으시나요? 네.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사 무대보다요, 우리 분당탑 무대가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판매사를 어떻게 도전을 했고 어떤 또 도전 중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 네, 많이 계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요즘은 왜 이 말씀이 너무 듣기가 좋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31살에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3년도입니다. 네, 지금은 몇 살이 됐을까요? 맞아요. 마흔 다 됐어요. 83년생이에요. 네.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2013년도라면 애터미가 2009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시작을 했다면, 이제 몇 년이죠? 한 4년 정도 됐을 때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외국인입니다. 2008년도에 한국에 26살 때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저는 중국어 강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에 이제 물건이 애터미라는 이런 약간 포장이 조금 허술해 보이는 예, 그런 제품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얼마야? 그랬어요. 가격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사면 3만 원이고 영양크림 하나, 예, 하나 사면은 3만 원이고 네 개 사면은 하나에 15,000원 꼴이래요. 싸요 안 싸요? 싸요. 예,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150만 원이라 해도요, 화장품은 뭘 쓴다? 설화수. 무조건 좋은 걸로 쓰셔야 돼요. 저희 엄마도요, 한 32만 원짜리 영양크림을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비싸죠. 근데 아주머니들 보통 어떻게 했어요? 이제 누가 이제 그 물건을 사면은, 와서 이제 일수같이 이렇게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제품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집에 이 저렴한 제품이 하나 두 개씩 생기니까 약간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요 손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 이 영양크림이 그 전에 썼던 영양크림보다 덜 땡긴다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시고 집에 물건 이제 하나 두 개씩 써가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까지만 애터미의 예전에 그 저렴한 76,500원짜리 예, 그 제품 세트하고요. 집에 샴푸하고 해모임까지 치약 칫솔은 물론이고 이런 거 다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뭔지 몰랐냐면 이게 돈 버는 도구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식당 일을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집에서 잠깐 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을까요? 예. 예. 그 스폰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변인성, 예. 오, 로얄 마스터님. 야, 그때 로얄 마스터님이었으면 집에 탁 들어왔을 때 후광이 아주 비쳤을 텐데, 근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변인성 판매사였습니다. 네. 그것도 한 달에 7만 원 정도 보시는 판매사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행히도 집에 없었고요. 몰래 이제 딸들이 집에 있어 막 뭐라고 옆에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다행히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놀면 뭐해요?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엄마가 가셨고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지니까 엄마가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가본 결과 오늘 같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셨으면요, 이거 뭐가 되나보다 하는 생각이었지만,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단계니까 사람 엄청 많네. 예. 근데 제가 갔을 때는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제일 특징인 것은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를 못하는 거였어요. 네. 대부분 이 일을 하면 어때요?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삐까뻔쩍하고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분위기는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 저의 이 사고방식은 뭐였냐면 이게 막 시작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도 기회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 가입을 하고 그리고 엄마 보고 엄마 이제 사업하세요. 제가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엄마 사업하세요. 이렇게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요 2013년도 1월이에요.
네. 제가 오늘 맡은 강의가요. 판매사잖아요. 저는 판매사 도전을 언제 했을까요? 아세요. 예. 2013년도에 회원 가입을 하고요. 2013년도 8월에, 7월 그쯤에 가서, 판매사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판매사 도전한 그러한, 경과를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PPT 넘기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넘기는가? 네. 자, 저희 판매사 도전 스토리. 처음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제품이 이미 우리 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안 쓴 제품이 있었어요. 6종원 쓰고 있었으나 뭘 몰랐냐면 이브닝 케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촉촉한데 애터미 하는데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얼굴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뭐 써서 저렇지?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종을 써야 된다, 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하고 나서 사종을 쓰기 시작했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아, 여기 제품 다 사려고 하니까요. 뭐가 아까워요? 막 돈이 아까워. 막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고 나서 제품 애용을 싸그리 하기 시작했어요. 이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애터미란 이 사업은요. 제품 애용을요. 100%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혹시 나는 제품 애용을 100% 하고 계신다 하신 분 손들어 봐 주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요거 다 쓰고 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판매사 도전이란 것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게요, 내가 제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제품을 쓰고 나서 그 제품의 그 느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애터미를 한다면 무슨 느끼냐면, 사실 저도 정말 애터미를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힘이 안 생겨. 예, 그런 느낌 있으세요? 애터미 사업을 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신 분 손들어 봐주세요. 여러분들 사진 찍어드릴까요? 엄청 많으시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제품이 사랑스러워서 애터미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으로 이게 비전이 있어서 글로벌로 나가서 예 선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있어요. 나도 나가서 사업으로 얘기해. 맞죠? 예, 아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왠지 뭔가 힘이 안 받쳐주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분석해드릴게요. 제품에서 확실한 확신을 못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애터미 제품 좋고 싸,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좋고 싸,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근데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내 몸에서 이게 변화가 생기면서 정말 좋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싸? 막 싼 게 너무 싸잖아. 와, 이런 감동이요.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종을 썼을 때 팩을 매일매일 쓰니까 피부가 환해지면서요. 야, 이거는 진짜 이 팩이 8,000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것이다. 그러면서요. 제가요. 지금 현재도 저는 지금 이 뭐라고 했지? 지피가다. 닭살. 닭살이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제 파트너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제품을 썼는데 뭐 울어야 돼? 감동이 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저분이요 어디에다 감동을 했냐면 애터미 그 건전지에서 감동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감동 안 할 것 같죠. 근데요 애기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를 쓰면 이렇게 보통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쭉 싸게 파는 거 보면 쭉 긴 거잖아요. 쭉 뜯어. 그러면 어떤 걸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 애터미 몇 개씩 포장이 되었어요? 두 개씩. 애들 그거 쓰고 나면요. 어떤 것이 쓴 건지 안 쓴 건지도 몰라. 포장 이렇게 애터미가 깔끔하게 나오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감동을 한 거예요. 원래 자기가 썼던 비비크림이 그 어디죠? 저기. 아니. 그 면세점. 면세점에서 예 얼마짜리였죠? 11만 원짜리 여기 장본인이에요.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11만 원짜리 쓰던 분이요. 애터미의 8천 원 비비크림이 11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안 오세요? 감동이에요. 박수 주세요. 제품에 대해서.
이런 감동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고 싸. 그냥 저기 싸구려 파는 데랑 막 가격이 비슷해. 그냥 한번 써봐.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감동이 막 소스라치게 막 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제품 자랑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서 사람만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이유는 네가 다른 걸 쓰느니 애터미 쓰면은 훨씬 가전 경제에 도움이 되고 더 좋은 명품도 쓰고 이것이요. 자랑이 팍팍팍팍팍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제품을 안 쓰고 깨작깨작 하나씩 이렇게 쓰니까 이게 감동이 안 오고요. 나도 조금씩 쓴다고 해봅시다. 그 복제된 다음에 다 조금 요거 다 쓴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판매사 도전하러 온 거 맞으십니까? 네, 판매사 도전을 하신다면요. 판매사 도전하면서 내 집에 있는 제품을 싹 다 바꾸세요. 애터미 거로 싹 다 바꾸세요. 이게 도전의 길이에요. 먼저 싹 바꾸고요. 내가 정말 어떠한 기업의 사장으로서 제품을 쫙 나열을 해놓고요. 테스트를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제품 애용, 제품 자랑이 나오면서 내가 그 제품을 쓰면서 나가서 판매사 도전하면서 그 힘이 딱 받쳐지는 거예요. 저는요, 판매사 도전할 때, 자, 보세요. 2013년도 시작했어. 판매사 첫 직급, 그 다음에 팀장, 위에 직급 쭉쭉쭉 7개 있는 거 알겠죠? 언젠가는 저 판매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네. 기대도 되지만요, 슬슬 이제 한 7월에 이제 도전한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다가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이 되고 두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엄마랑 저랑요 똑같이 잠을 못 잤어. 네. 그러니까 서로 얘기는 안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막 날짜가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처는 놓았지. 판매사는 도전해야지. 두렵기는 하지. 날짜는 다 다가왔어. 어쩌지? 에이, 까짓 거 해보자. 뭐 죽기야 하겠어? 이 마음으로 사실 도전을 한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왜냐하면요, 애터미라는 사업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사업을 한다고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다 바꾸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터미에서 임페리라는 직급을 가가지고 매달 수익을 1억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 매달 수익 1억 원도요 쭉 당겨서 오면 어디예요? 판매사예요. 그러면 그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해보면 그리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요땅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PB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솔직히요. 6개월 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적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요. 나가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명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일단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일단 그거는 돌파를 했는데 그 돌파를 하고 성과는 사실 되게 미미해요. 그게 수치적으로 성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사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한 15일 안에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라는 주제가 딱 있기 때문에 목표가 딱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맞춰야지. 맞아요. 맞춰야지. 원래는 이렇게 걸었어요. 애터미 뭔가 이것도 살피기도 하고 도대체 누가 날 사기치지 않나 이것도 살피기도 하고 저 스폰서가 얘기하는 것이 지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살피잖아요.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그 속도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판매사 딱 도전하고 나니까요. 쌍불을 켜. 아니요. 진짜 내가 그 목표가 딱 있으면 안 켜게 돼요? 아니면 그걸 완성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발바닥에 불이 난 거야,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보면요. 이마에다 다 애터미 써 있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도 얘기다. 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야,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이네. 누구하고 얘기해도 되겠네. 근데 그전에는 뭐냐면, 골라. 저 사람하고 얘기할까? 이 사람하고 얘기할까? 저 사람 내가 얘기하면 거절할까? 안 할까? 별의별 생각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 이것이 도전이에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게 한 달 만에 도전을 했든 6개월 만에 했든 3개월 만에 했든 만약에 정말 바로 시작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선택이 맞는 거예요. 시간 단축 엄청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정말
그냥 가벼운 선크림 하나 사는 사람이요. 막 가서 막 열정적으로 열이 나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요. 심취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세트 하나 주라. 그때요. 여러분들 지금 말하면 다 웃으실 거예요. 처음으로 50만 원어치 산 사람 나오니까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그냥 뭐 선크림 하나 뭐 세트 중에 뭐 하나 이거 하나 저거 하나였는데 야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면서 내 속도가 빨라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기운이 있잖아요. 나를 돕는 느낌. 여러분 그건 느끼셔야 돼요. 네. 저 미친 것 같죠? 그때 그렇게 미쳤어요. 그런 미침을요. 여러분들 정말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확률 게임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대부분 도전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명단을 활용을 하냐면 명단을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내가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골라서 얘는 할 거야. 얘는 할 거야 해서 많이도 못 찾아. 한 3명에서 5명. 얘네만 하면 그냥 내가 대박 끝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요 사람들을 타겟을 해가지고 딱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NO 해버리니까요. 삥 하고 쓰러져버려요. 삥 하고 쓰러져버려요. 여러분들요. 눈을요. 넓히 하세요. 이게 확률 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세요. 우리는요. 개척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절하구나. 거절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해도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이 세 명한테 찾아가서 이 세 명이 오케이 하면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넓히셔야 돼요. 100명을 찾아가서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요 상처를 안 받아. 그러려니 해요. 네. 그런 마음을 넓히는 것이 판매자 도전 때예요. 왜냐면 겨를이 없어. 너 하도 니 쳐다볼 새 없어. 저 사람 찾아야 돼. 네. 그런 확률을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하시고요. 그것을 상처라고 받는 것보다 아 그러려니 그러려니. 자 그 다음에 아 제가 아까 그 부분이에요. 속도. 예 제가 그 속도. 예 속도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 확보 부분입니다. 제품을 물건에 싸놓은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하시잖아요. 맞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피라미드의 특징이 집에 물건 쌓이고, 이, 뭐, 베란다에 물건 쌓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판매사 도전을 하시면서 최고의 방법은 물건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잘 전달해서 다 전달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재고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재고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와 이것도 역시 다단계에서 재고 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재고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회차 그 다음 회차에 가서 내가 이것을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요 총장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캐비넷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존의 사업자들은 다 아세요. 네. 우리 아마 분당센터에서 최고의 물건을 확보하고 가지고 저쪽에서 그 저쪽에 가시면 프론터 같은 거 있죠. 네. 재고 확보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노중구 단장님. 네. 아마 넘버 2가 저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물건을 뭐 못 빌리고 하면 여기 오시는 거예요. 네. 물건이 꽉 차여 있어요. 솔직히 빠져가지고 이제 없어지면요. 불안해요. 네. 없는 것만 찾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요. 재고예요. 자, 우리요. 재고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 화장품 앱솔루트 살게. 그래요. 막 이제 사다 보면, 머리 아파. 나 집에 가서 할 거야. 그래. 오케이. 집에 가서 하잖아요. 한 달 걸려요. 맞죠? 근데 내가 물건이 있으면 바로 써. 그리고 물건은 내가 코드로 주문을 해서 내가 가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이 시간 단축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고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재고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행동력이 없기 때문에 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고 나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요, 집에 물건이 어느 정도, 요거보다 작아. 요것보다 좀 높게.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제하고 엄마하고요.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할만하네. 못할 거 없네. 하니까 되네. 이랬어요. 그게 행동력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사람이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15일 동안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순간에 15일 동안 막 뛰는 그 느낌이 하려고 하니까 게으름이 또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또 편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한번 도전을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쉬었어요. 네, 쉬었어. 어디까지 쉬었냐면 그해 연말까지 다 쉬었어요. 아이고. 지금요, 생각 보면, 1년 동안 한번 도전하고 쉬었어? 야, 참 답답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막 후회가 밀려옵니다. 제가 4년 반 만에 리더스 클럽을 갔는데 그 1년이요, 사실은 엄청 큰 낭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변한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저의 이 얘기를 듣고, 아, 애터미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쉬면은 시간 낭비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언제 번떡이냐면, 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아, 글쎄, 약간 이제, 쉬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되겠나? 그래, 안 되겠다. 그래도 도전을 해야 돼. 도전할 때가 일이더라. 사업은 진짜 그때가 일이더라 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기회가 되면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우리 판매사 합시다. 거꾸로 갑시다. 가고 난 다음에 계속 돌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도전의 의미를 우리가 짚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판매사 이 유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이 사업이 보상불린을 쫙 보면요, 30, 30, 70, 70, 150, 뭐 240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자, 저도 강의를 할 때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사업은 30, 30을 맞는 그 날짜를요 단축하는 것이에요. 근데 판매사 도전할 때만 단축이 돼.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매사를 거듭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다른 사업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첫 번째 할 때가 내가 두렵고 연습이 정말 내 습관처럼 되고 할 때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이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차 운전 배웠거든요. 네. 차 운전 한평생 안 할 사람인가 했어요. 네. 시집 잘 가가지고 사모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차 운전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애터미 때문에. 그래서 배운다고 딱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와, 엄청 두려워서요. 떨리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저기 뭐 도로주행에 이렇게 딱 나가니까 처음엔 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운데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쉬었어. 면허증 따고 한 두 달 쉬니까 다시 하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애터미 판매사가 딱 그런 거예요. 쉬어서 다시 하면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했죠? 예. 네, 했어요.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처음에는요,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그거 막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야, 맨날 운전을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닌다고? 힘들어서 어떡하지? 예. 네. 판매사를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유지를 몇 번 하는데 그 느낌이더라고요. 참 힘들다. 쉽진 않다.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운전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똑딱똑딱 하면서 쇽 들어가고, 똑딱똑딱 하면서 쇽 들어가고, 이게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온천지 다 갈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 딱 운전.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운전하는 그 느낌이라면요, 판매사 도전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잘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쉬워. 판매사도요, 계속 해보세요. 쉬워요. 쉬울 때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숙련되야만 우리는 이 판매사라는 것을 누구한테 복제를 시켜요? 파트너한테 복제시키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이 30, 30을 점점 단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판매사 도전할 때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재고 확보된 거 가지고 또 돌리고 그러다 보면요 평소 30, 30 맞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시간은 벌어지긴 하지만 점점 오른 어떤 느낌이냐면 자 도전할 때 쭉 올라가죠. 예. 매출도 올라가고 예, 나이 여러 가지도 올라가는데 똑 도전하고 다죠. 슉 도전하고 어? 다지니까 여기까지 왔어. 30, 30이 더 빨리 맞아. 슉 도전했어. 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올라와. 아, 아니요. 아직 30이야. 아, 아직 판매사 도전 중이야. 슉 올라갔어. 이제는 촥촥촥촥촥촥촥 맞아요. 예, 그럼 이때 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팀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첫 도전하시면 요걸 이거 도전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전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런 분들 계세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장창 팔기만 해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파는데 겨를이 없어. 막 누구한테 전달하기 겨를이 없어. 오, 이거 막 한 10만 포인트 이렇게 다 갖다주고 빠이빠이 하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 마진도 없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팀장 그림을 그리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매사 도전을 하는데 팀장 그림을 그려. 팀장은 뭐예요? 예. 네. 좌우에 판매사가 두 명. 그러면 판매사는 뭡니까?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면서 팀장 그림을 그리면서 이 판매사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 최대의 장점이 뭡니까? 250만 포인트가 그냥 내가 해가지고 여기서 돈 8, 90만 원 얻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포인트가 여기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 이분들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잖아요. 너무 쉽게 해놓은 거예요. 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애터미가 마련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무조건 그냥 내가 30, 30, 30 맞춰져가지고 이 사람 돈 딱 받게 하면요. 별로 소중한 걸 몰라요. 이분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야 되고 이분이 애터미 제품을 내가 도전을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분이 아 6만 원의 수당이 들어가면 어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어 그랬을 때 우리가 보상 플랜도 얘기할 수 있고 초대를 해서 여기 와서 듣게끔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판매사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구장창 팔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막 사업해서 오토 판매사 되신 분들 있죠. 근데 계속 오토 판매사만 돼. 다른 거 안 돼. 그 특징이 그거거든요. 예. 그럼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팀장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들이요 얼굴이 바뀔 수 있어요. 예, 어느 날은 영옥이가 됐다가 어느 날은 순이가 됐다가 예, 어느 날은 순이는 안 되는데 또 다른 예, 삼식이도 됐다가 예,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서 내가 계속 대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팀장 그림을 그리는 구도입니다. 네, 이것이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전을 왜 하느냐? 아니, 혹시 그런 질문 하신 분 안 계세요? 아, 왜 저렇게 힘들게 도전을 해? 애터미 두 줄이고 쭉쭉쭉 나가서 무한 단계 속에서 아이고 뭐 유지도 뭐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왜 해야 돼? 어, 천천히 가면 되잖아. 에, 아까 우리 노재웅 본부장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천천히 제일 싫다고. 누구는 천천히 하고 누구는 빨리 하라고. 복제가 안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도전을 왜 하시는지. 아, 파트너 사람들 한 막 2년, 3년 일을 하신 분들요. 제가 어떤 데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요. 어, 저는 왜 사업자가 안 생겨요? 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네. 뭐 초대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도전을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예. 네. 특히 판매사에서 그냥 머무르고 팀장 도전을 하지 않고 국장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잘 안 생긴다. 이유는 팀장이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사업자가요. 여기는 일본 사업자가 나왔어요. 사업자. 네. 자, 여기 사업자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두 명이 빈 코드예요. 제가 잘 얘기하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이 두 구멍을 메꿔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팀장을 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러한 목표를 잡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도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단계 텀에서 승급을 하려면 이분들을 사업자를 찾아주는 일인 동시에 내가 팀장 되려면 이분들이 판매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이 판매사들이 같이 힘을 쓰셔가지고 여기 이 사업자를 찾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목표가 없잖아요. 도전을 하지 않잖아요. 굳이 찾을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럼 계속 미뤄요. 내년에 팀장 되자. 후년에 팀장 되자. 제가 더 큰 그림은 일부러 그리지 않겠습니다. 국장을 그린다면 또 보세요. 예. 네. 맞아, 너무 많죠? 그러면 국장을 내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판매사가 됐을 때 팀장 생각을 해야 되고, 팀장이 됐을 때 국장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판매사 복제 사업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판매사를 도전을 하고 내가 막 익숙했을 때 또 판매사를 복제를 시킨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임페리얼 가면 판매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972명. 와, 사장님 정확히 아십니다. 사장님 목표가 명확하신 분이에요. 저도 잘못 기억하는데 972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15일 동안 972명의 판매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줘야만 임페리얼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한 팀워크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임페리얼 됐든 누가 됐든 총장이 됐든 뭐가 됐든 판매사 복제하는 일 맞습니까? 100% 판매사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에 뭐 거의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숙련이 됐다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에서 말하는 오토 판매사는 뭐예요? 1년에 12달 동안 12번을 유지한 판매사를, 예,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지만, 예, 저는 오토 판매사를 결단해서 갔습니다. 판매사도 결단해서 확 뛰어넘었지만 오토 판매사도 결단을 했어요. 제가 첫 해에 딱 한 번 유지했다 그랬죠. 그 뒤에 약간 이제 감을 찾아가지고 이제 판매사 이제 막 한 번씩 하는데 한 번씩 하는데요. 아, 오토는 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또 오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 우리 노중구 단장님께서 여기다가 오토 판매사, 올해 오토 판매사가 될 사람하고 명단을 쫙 적는데 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 맞아. 있으면 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없었어. 없으니까 제가 왜 안 돼요? 내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당장에 나와가지고 스폰서님 얼굴 딱 쳐다보면서 오토 판매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알죠? 허라? 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퐁당퐁당퐁당이에요. 12번. 근데 사실은 24번이잖아요. 1일부터 15일 상하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번을 퐁당퐁당퐁당퐁당 했는데요. 그때부터 오토 판매사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요. 사실 모든 게 결단이에요. 모든 게 결단이에요. 우리 엄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애터미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정말 쉬운 것을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이 정도로는 사업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애터미는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슬슬슬슬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정말 결단만 딱 하면요, 매달 1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전자의 자세란. 저는 Y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제 동영상 보면 가난하게 살았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에요. 2008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어떤 좋은 아이템을 중국 가져가서 막 사업하면 대박 날 것이라는 생각을, 그런 꿈을 안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본도 없었고요. 애터미 한다고 딱 나섰는데 딱히 일손이 잘 안 잡혔어요. 전업한다고 딱 나섰는데. 근데 그때 지하방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누가?
주인이 집주인이 네 집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올린다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지하방에 살았던 그 자체가 저한테는요 너무나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 살아있다면요 그 퀴퀴한 냄새를 맨날 맡지 않았더라면 나 아직 잘 사는 줄 알아. 나 아직 그냥 그대로 잘 사는 줄 안다고요. 근데 그 환경에 그냥 팍 처밀으니까 정신 팍 나는 거예요. 야, 니 이렇게 살면 안 돼. 꿈은 다 있어요. 저만한 나이에요. 30대에 꿈은 다 있습니다. 꿈은 아, 잘 살고 싶고 아유 막 시집 잘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살고 싶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딱 가자면요. 야, 친구하고 커피 마실래? 애터미에 누구 만나러 갈래? 이러면요. 친구하고 커피 마시지. 누가 그거 만나러 가겠어요? 애터미 여기 와서 듣겠어요? 아니에요. 순간은 결단이에요. 내가 정말 왜 하는지. 생각해보니까요. 부모님 이렇게 하다가는 저희 집에 딸 둘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누가 부모님을 모셔? 뭘로 모셔?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기를 낳아보니까요. 이 아기하고 내가 몸이 그냥 딱 붙어있는 느낌. 나는 이제 한평생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생각으로 결단이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애터미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업에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야 돈 걱정 안 하고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면 성공 못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자본 저 애터미 할 때요 카드 한 장도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카드 내준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저는 무자본 믿어요. 애터미 무자본입니다.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잘 쓰면요 애터미의 수입을 가지고 와서 애터미의 수입 애터미의 수당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머리를 쓰세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단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결단이라는 것은요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그래 나 왜 하는지 막 얘기는 외쳐놔 놓고 다음부터 바로 핑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기본적으로 애터미는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 네. 근데 핑계를 대요. 판매사 도전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핑계를 대요. 무형의 뭐라고 해야죠? 무형의 허통수 계약서 무형의 계약서가 있어요. 애터미에 그게 신뢰예요.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중도 포기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것을 겪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복제를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그랬을 때 나는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면요. 내가 모든 자세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성공이 계속 미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내 사업이다. 100% 내 사업입니다. 100% 내 사업. 내가 누구한테 끌려서 왔든 어떤 상황이든 막 오니까 그냥 스폰서가 날 데려왔으니까 나를 책임져야 돼. 아닙니다.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아 스폰서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우리 반대해요. 어쩌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요. 사장님들 웬만한 거는 자기들이 해결하세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그걸 어떻게 책임지니까 얘기는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 사업이라고 딱 확정을 짓고요. 이것이 나한테 월 1억의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이러한 사업을 지금 현재 나의 스폰서님이 나를 돕고 있다. 우리 팀들이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가 그냥 올라옵니다. 내 사업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이 있어요. 지난번에 신정임 총장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빠삐용이에요. 빠가 뭐죠? 빠지지 말자. 핑계대면서 빠지지 말자. 삐는요? 내 사업인데 뭘 그렇게 삐져요. 삐지면 서로 눈치 본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많으면요. 아 여자들은 꼭 막 이렇게 삐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해도요. 아, 저 사람한테 저 얘기했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있다 이렇게 하라. 그럼 계속 그 손해가 내가 손해거든요. 네. 용은요? 용기를 내자예요.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서 확 다가와서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하는데도 한번 해보자.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저도 항상 그랬어요. 까짓거 최고로 안 좋으면 어떡하지? 끝까지 다 생각해보는 거야. 뭐 그닥 괜찮아. 그럼 해. 그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전업하러 나왔다가 아기 임신해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배불러서는 다 석세스 다 갔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그냥 막다까지 갔어. 갈 때까지 갔어. 그러다가 아기 놓고 7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시부모님 안 계셔가지고 시부모님이 중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오세요 오셔가지고 진짜 집에 딱 들어서가지고 막 정리하는데 어머니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애터미하러 나갔어요. 간절했어요. 네, 막 급했어요 진짜. 네.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품 전달도 하고 그때 제가 찾던 이 차가 SM3예요. 이 옷을 제일 많이 입었어요. 붓기가 안 내려가지고 이 옷이 제가 제일 자주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2021년도 애터미 중국 오픈하고 제가 온 날 찍은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포샵 한 거예요. 너무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기를 낳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두 분 계세요. 여기 두 분 했다. 여기 두 분. 여기 증인들 여기 계십니다. 예, 여기 계십니다. 여기.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 이제 보면 이때 이 붓기도 안 내려가지고 이런 옷밖에 못 입었어요. 이거 임신했을 때 입었던 옷들이에요. 예. 근데 이거 스피치에 가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잘한다고 올린 게 아니라 니 한번 얘기해봐라. 이래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네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다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여기 단계들이 다 있어요. 스피치도 과감하게 올라가서요. 진짜 나를 한번 이겨내겠다. 나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나의 자신감을 일으켜줘요. 나 원래 말도 못했는데 나는 외국 사람인데 나는 억양이 이상한데 상관없어요. 하세요.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까지 올라간 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계셨기 때문이고요. 여기는 저희들 본부장단입니다. 본부장단입니다. 곧 다 임페리얼 가실 분들이고요. 훨씬 저보다 짱짱하신 분들이 나오십니다. 네,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 단계 이겨나가면서 저도 지금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본사 무대보다 이 자리가 훨씬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더 가까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렬해요. 여러분들 꼭 도전하시고요. 한 단계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